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똑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연금을 미리 만들어준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MC님 미혼이신데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작가님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네. 작가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요즘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를 타겟으로 한 은행의 고금리 저축도 많고요.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그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들에게 부자 씨앗 심어주기. 네,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단연 인기가 높은데요. 아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은 짧아도 50년, 60년 아주 길게 운용이 될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건물을 60년간 이용을 하게 되면 수리비도 나오게 되고 매년 재산세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같은 경우에 미래에 이자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연금 빌딩으로 똑똑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연금하면 사실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긴 해요? 네, 예전에는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네. 현재는 0세 유아도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0세도요? 네. 와, 대박. 어떻게 보면 연금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이 매우 빠르지만 국민의 노후 준비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정말 연금으로 사용될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저축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할 때 부모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자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 준비가 부족한 부모님께서는 2세대 연금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연금보험 계좌에 함께 저축을 하다가 자녀가 45세가 됐을 때 종신연금을 개시를 하면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서 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이제 사망하시면 피모험자인 자녀가 수령을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모님 돈이 자녀한테 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분명 증여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되게 네. 예리한 질문인데. 그럼요. 연금으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자녀가 네. 받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되게 되면 연금 정기금 평가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정기금 평가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받을 연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로 환산해서 세금을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네. 또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0세부터 증여하셨다면 총 두 번 하실 수 있으시고 성인은 이제 10년간 5천만 원까지라는 거를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상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여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잘만 활용해 보신다면 또 증여세를 합리적인 선에서 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태아부터 성인까지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주인공 때문에 이게 또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바꿔주실지 결론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의 변경 전 가계부 내용을 먼저 얘기 드리면 30대 3년차 부부로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외벌이 부부이셨어요. 아내분이 알뜰살뜰 살림을 하면서 매월 50만 원의 잉여자금이 있었고 미파학 지출금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하나하나 점검 후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먼저 부부의 자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약 10만 원, 출산 후 보험료를 약 10만 원 정도의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교육자금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20년간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고 해외와 국내 주식에도 투자가 될 수 있는 비과세 변액 저축 보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금액은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CMA로 모아지는 예비비 50만 원과 밑바닥 지출 금액 1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준비해드린 변액 저축 상품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서 물려주실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변동 지출에서 기존 미파학 지출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사실은 경조비로 밝혀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경조비는 그때그때 좀 스팟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매달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예비비성 금액은 25만 원 정도가 CMA 통장으로 이제 모여지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월 잘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나가는 돈도 잘 따져보면 굳이 안 나가야 될 돈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가계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변화된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태아보험은 이제 산모나 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사실 보통 첫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부모님의 보험입니다. 아, 네. 네, 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보험도 아니고 나를 지켜줄 부모님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분들은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보험이 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재를 대비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부족한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 도와드렸습니다.